프로그램은 모든 연령의 시청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다 같이 해봐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영포생 살리기 영어 해방의 봄바람 봄이입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고 신나게 감사한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사실 저는요 워낙 성격이 낙천적인 데다가 웃기도 좋아하고 주변 사람들과 늘 즐겁게 지내는 것을 즐기기 때문에 거의 해피할 때가 많은 사람인데요. 요즘엔 더욱더 즐겁고 힘이 나고 신이 나는 삶을 살고 있답니다. 그게 왜일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바로 이 영포생 살리기 수업을 시작하고 난 다음부터 그렇더라고요. 와, 우리 시청자분들, 애청자분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도 아마 저와 동일하게 늘 즐겁고 신나고 감사한 하루를 보내고 계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대표 영포생 여러분들과 인사하면서 오늘 레슨을 시작해 봐야겠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시죠? 네. 네. 아무래도 오늘 우리가 수업하는 날이 늘 월요일이잖아요. 월요일이 가장 행복하시죠? 네. 한 주의 시작을 영포생으로 하니까 너무너무 좋으시죠? 네. 좋습니다. 기분도 좋고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박자 맞춰서 말하면서 오늘의 수업의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자기소개하는 걸 했었어요. 자, 나는 제인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I am Jane. 자, 오랜만에 딱딱이로 박자를 맞춰보도록 하죠. I am Jane. I am Jane. 나는 한국 사람이에요. I am Korea. 오케이, 나는 영화들을 좋아합니다. I like movies. 어허, 나는 스티브예요. I am Steve. 오케이, 나는 미국 사람입니다. I am American. 와우, I am American. I am American. 나는 딸이 한 명 있어요. I have a daughter. 오케이, 웃으면서 해보세요. I have a daughter. I have a daughter. 나는 에이미입니다. I am Amy. 나는 골프를 좋아해요. I like golf. 오케이, I like golf. I like golf. 나는 요리를 잘합니다. I cook well. Fantastic. Oh, very good. 정말 정말 잘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사실 마지막에 각자에 대해서 말을 했었죠. 얼른 그거 내가 뭐라고 했었는지 머릿속으로 정리해보세요. I am Bomi. I am Korean. I have a son.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활기차고 즐거운 분위기를 대한민국 영포생 살리기 체조하면서 오늘 레슨까지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Let's start! 대한민국 영포생 살리기! 레슨 33. He is a teacher. 그는 선생님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나에 대해서 말을 많이 했었죠. 그쵸? 네. 오늘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 즉 3인칭이면서 하나인 3인칭 단수 주어일 때 어떻게 문장을 구성하는지를 오늘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 문장을 만들면서 시작해보도록 하죠. 그는 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죠? He is. Okay. He is. He is. 자, 그가 누구인지 그 뒤에 보충 설명해주는 알파가 옵니다. 자,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은 영어로 뭐죠? Teacher. 근데 한 명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A teacher. 그렇죠. 붙여서? He is a teacher. Okay. He is a teacher. He is a teacher. 그는입니다. He is. 누구냐면 작가예요. 작가는 뭐냐면 쓰는 사람. 우리가 let's write 하죠. 그럼 쓰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writer. 따라합시다. Wri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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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 is a writer. He is a writer. 그렇죠. 자, 어깨 펴고 입 크게 벌려보세요. 그는 작가입니다. 다시 한 번 더. He is a writer. 그렇죠. He is a writer. He is a writer. 그는입니다. He is. 누구냐면은 우리 한동안 이 드라마 때문에 되게 유명해졌죠. 제빵사래요. 빵을 굽는 사람. 굽는 걸 뭐라고 하죠? Bake. Bakery 들어보셨죠? 자, 따라합시다. Bake. Bake. 굽는 사람 하면은 B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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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이니까 어떻게 돼요? A baker. 그렇죠. 붙여서 말해보세요. He is a baker. 그렇죠. He is a baker. He is a baker. 그는 선생님입니다.
He is a teacher. 그는요, 작가예요. He is a writer. 그는 제빵사예요. He is a baker. 오케이, 그는 작가예요. He is a writer. 그는 선생님입니다. He is a teacher. 그는 제빵사예요. He is a baker. 이제 요거 없어도 박자 잘 맞추실 것 같은데요. 그는 작가입니다. He is a writer. 그는 선생님이에요. He is a teacher. He is a teacher. He is a teacher. 오케이, 써보세요. 오케이, done.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말했었던 선생님, 작가, 그리고 제빵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풀어서 문장을 이어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는 가르칩니다.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He teaches. 그렇죠. He teaches. He teaches. 무엇을? 수학을? Math. 자, 붙여서 He teaches math. 오케이, He teaches math. He teaches math. 자, 그는 씁니다. 우리가 let's write 하는 것처럼 그는 쓴다.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He writes. 그렇죠. He writes. He writes. 무엇을? 소설들을. 자, 소설은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따라해볼게요. No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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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한 편 쓰는 게 아니라 여러 편이니까 nov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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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 write novels. He writes novels. 오케이, 자,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입 벌리고 해보세요. He writes novels. He writes novels. 와, 잘하셨어요. 자, 그는 굽습니다. 자, 굽는다가 아까 영어로 뭐라고 했죠? Bake. 그렇죠. 그러면은 그는 굽습니다. He bakes. 오케이, he bakes. He bakes. He bakes. He bakes. 무엇을? 빵을? Bread. 오케이, 붙여서 He bakes bread. 아하, he bakes bread. He bakes bread. He bakes bread. He bakes bread. 자, 그는 가르칩니다, 수학을. He teaches math. 오케이, 그는 소설들을 써요. He writes novels. He writes novels. He writes novels. 그는 빵을 굽습니다. He bakes bread. He bakes bread. He bakes bread. 그는 소설들을 써요. He writes novels. 그는 수학을 가르칩니다. He teaches math. 자, 지니의 반만 해보세요. 그는 빵을 구워요. He bakes bread. 그는 소설들을 써요. He writes novels. 그는 수학을 가르칩니다. He teaches math. 빵을 구워요. He bakes bread. 오케이, 그는 소설들을 씁니다. He writes novels. 그는 빵을 구워요. He bakes bread. 오케이, 그는 수학을 가르쳐요. He teaches math. 제가 어느 편을 가르칠지 몰라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집중해 보세요. 그는 빵을 굽습니다. He bakes bread. 오케이, 그는 소설들을 씁니다. He writes novels. 오케이, 그는 수학을 가르칩니다. He teaches math. 오케이, 다 같이. 그는 빵을 구워요. He bakes bread. 그는 소설들을 씁니다. He writes novels. 자, 그래서 그가 누구냐면 그는 작가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He is a writer. He is a writer. He is a writer. 오케이, 그는 빵을 구워요. He bakes bread. 오케이, 그는 제빵사입니다. He is a baker. 오케이, 그는 수학을 가르쳐요. He teaches math. 그는 선생님입니다. He is a teacher. He is a teacher. He is a teacher. 오케이, 되시겠죠? 자, 네. 가보겠습니다. Novel. 자, 다 되신 것 같은데요. 제가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합니다 라고 말할 테니까 그가 누구입니다. 직업을 말해보세요. You got it? I got it. 오케이, 집중하세요. He bakes bread. He is a baker. He writes novels. He is a writer. Wow, he teaches math. He is a teacher. He bakes bread. He is a baker. He is a baker. He is a baker. Okay.
이런 연습을 잘 하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으로 가보도록 하죠. 그녀는입니다. 그녀는입니다.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She is. 누구냐면 가수? Singer. 자, 한 명이니까 어떻게 돼요? A singer. 자, 붙여서? She is a singer. Perfect. She is a singer. She is a singer. 오케이, 그녀는입니다. She is. 누구냐면은 춤추는 사람 무용수래요. Dancer. 그렇죠. 한 명이니까 a dancer. 붙여서 she is a dancer. 오케이. She is a dancer. She is a dancer. 자, 그녀는입니다. She is. 자, 이번엔 뭐냐면은 요리사 cook. 그렇죠. 한 명이니까 a cook. 그렇죠. 붙여서 she is a cook. She is a cook. She is a cook. 그녀는 가수예요. She is a singer. 그녀는 요리사예요. She is a cook. 그녀는 무용수예요. She is a dancer. 그녀는 가수예요. She is a singer. 그녀는 요리사예요. She is a cook. 오케이, 잘하셨습니다. 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수, 무용수, 요리사 다 가수는 노래를 잘할 것이고 댄서는 춤을 잘 출 것이고 또 요리사는 요리를 잘할 것이에요. 자, 그런 문장을 우리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녀는 노래합니다.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She sings. 진짜 영어 누구한테 배우는데 이렇게 완벽하게 하는 거예요. 3인치 단수 주어니까 sing이 아니라 sings. S가 붙는 거죠. 다시 한번 말해볼게요. 주어 동사. She sings. 어떻게? 잘? Well. 붙여서? She sings well. Wow. She sings well. She sings well. 그녀는 춤을 춥니다. She dances. 그렇죠. She dances. She dances. 어떻게? 잘? Well. 붙여서? She dances well. Okay. She dances well. She dances well. 그녀는 요리합니다. She cooks. 어떻게? 잘? Well. 붙여서? She cooks well. Okay. She cooks well. She cooks well. 그녀는 노래를 잘해요. She sings well. 그녀는 춤을 잘 춰요. She dances well. 요리를 잘합니다. She cooks well. 춤을 잘 춰요. She dances well. 춤을 잘 추니까 그녀가 누구냐면 그녀는 무용수예요. She is a dancer. 와우, 이번엔 완벽한데요. She is a dancer. She is a dancer. 그녀는 요리를 잘합니다. She cooks well. 그녀가 누구일까요? She is a cook. Okay, she is a cook. She is a cook. 그녀는 노래를 잘해요. She sings well. 그녀가 누구일까요? She is a singer. 아까랑 똑같이 제가 딱 가리키는 팀이 누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She dances well. She is a dancer. Perfect. She cooks well. She is a cook. Okay. She sings well. She is a singer. Very nice. 써보겠습니다. She sings well. She sings well. She dances well. Well. 하겠습니다. 그는 빵을 굽는다라고 했더니 그는 제빵사예요. 또 그는 소설을 씁니다 했더니 그는 작가예요. 그녀는 노래를 잘 불러요. 그녀는 가수예요. 이렇게 안에 있는 문장들이 다 연결이 돼 있단 말이죠. 집에 가셔서 반드시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를 가족분들과 함께 하셔야 돼요. 숙제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시청자분들도 가족 친구분들과 함께 문장을 같이 한번 만들어서 나눠보세요. 예를 들어서 She sings well 하면은 옆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가 She is a singer. 오케이? 혹은 She 뭐 he도 좋고요. He bakes bread 하면은 He is a baker. 이해되셨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열심히 마음을 모아서 말했던 문장들의 뿌리를 팍! 팍! 내리는 시간
Let's ride. 네, 33과의 Let's Write입니다. 1번은 저랑 같이 한번 풀어보시고요. 2번부터 8번까지 시청자분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하시고 저랑 같이 정답을 맞춰보도록 하죠. 자, 1번 그는 입니다. 그가 누구냐면 요리사래요. 자, 다 같이 말해볼까요? He is a cook. 오케이. 자, 그런 식으로 박자 맞춰서 말씀하시면서 써보세요. Ready? Go! Okay, finish? Yes. Okay. 자, 그러면 우리 정답 한번 맞춰보도록 하죠. Number two, 그는 가르칩니다. 수학을. 다 같이. He teaches math. Okay, number three, 그녀는 입니다. 그녀가 누구냐면 작가래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She is a writer. Very nice. She is a writer. She is a writer. Okay, number four, 그녀는 무용수입니다. She is a dancer. She is a dancer. She is a dancer. 자, 그는 노래를 합니다. 어떻게? 잘? He sings well. Excellent. He sings well. He sings well. 그녀는 요리를 잘합니다.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She cooks well. Very good. She cooks well. She cooks well. And number seven. 그녀는 소설들을 씁니다. 어떻게 말할까요? She writes novels. She writes novels. She writes novels. Okay, 마지막. 그는 제빵사입니다. 말해볼까요? He is a baker. Perfect. He is a baker. He is a baker.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말했던 문장들에 자신감을 더 붙이고 살을 더 붙여야겠죠? 네. 그때까지 말해보는 시간, Let's go! 네, 대한민국 영포생 살리기 교재 1C 15쪽에 있는 액티비티입니다. 교재 15쪽과 16쪽까지 보시면 같은 형태의 표가 보이실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쵸? 네. 근데 조금씩 뭔가 내용은 달라요. 그 안에 총 8명의 그림, 즉 사람에 대한 소개와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2인 1조로 진행하시는 액티비티예요. 한 분은 15페이지를 보시고 나머지 한 분은 16쪽을 보시면서 서로 인포메이션을 주거니 받거니 하시면서 표를 메꿔 나가시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오케이. 즉 A와 B 교재 15쪽, 16쪽을 각각 한 쪽씩 맡아서 파트너와 함께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빈칸을 채우시면 됩니다. 재밌겠죠? 네. 와, 정말 재밌겠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토크룸으로 가서 빈칸 채우면서 대화 나눠보도록 하죠. Let's go! Be ready! 대한민국 영포생 살리기! 34과에서 배우게 될 주요 어휘들입니다. 잘 듣고 따라하시면서 수업을 준비해보세요. 하나의 모음으로 시작하는 단어 앞에서 on, on, 개미, ant, ant, 코끼리, elephant, elephant, 부엉이, owl, owl, 악어, alligator, alligator, 독수리, eagle, eagle, 문어, octopus, octopus, 열심히, hard, hard, 무거운, heavy, heavy, 걷다, walk, walk, 차,
천천히 slowly slowly full grass grass